조나단, 네. 대학 입학 후에 네네.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던가요? 네, 많이 알아보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살았어요. 국제학사라고 이제 살았는데 거기 살면서 이제 룸메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룸메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얘기 좀 하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제가 이제 아, 콩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아, 내가 알기로는 그 콩고 왕자인가?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어. 걔가 이 학교 다니는데 혹시 걔랑 친구야?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나 얘기를 안 했어요. 아 이럴 때 되네. 의시되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. 예 맞아요. 나야. 어 나요. 이렇게 하기도 너무 그러니까. 나야. 나야.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막 또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너희끼리 콩고 모임 같은 게 있을 때 모임 어떻게 거기서 조나단을 한 번도 못 봤냐? 그 친구 진짜 모르는 친구다. 진짜 몰랐어요. 이름을 알지. 얘기를 안 했어요. 아. 제가 그때 이제 뭐 택배 같은 게 제가 택배 이름을 영어로 하거든요. 네. 제임스.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하니까 아.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 친구. 아.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제가 유태코 너튜브 채널 로그인을 직접 하면서 제가 인증을 해줬어요. 아. 아, 네, 아, 아, 이거 나인 것 같아. 이거 나야. 그래서 내가 엄청 신기하더라고요. 바로 막 전화 돌리고. 우와. 근데 저는... 아까 그 친구 물어봤던데 콩고 모임은 네. 해요? 몰라요. 아니 콩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. 콩고 커뮤니티 이런 거. 아 콩고 분들이 많지가 않아. 제가 진짜로 콩고 친구가 없고. 콩고 모임이 없어. 몰라요. 제가 있겠죠. 예, 네, 뭐 몰라? 만들겠죠. 뭐 네. 그쪽 그 사는 같이 사는 사람 만든. 저희는 몰라요. 예. 네. 이 질문 앞으로 한 10년 더 드릴 것 같은데. 몰라요. 내가 보니까 저기 그 저기 콩고하고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국기가 다르더만. 예, 아예 달라요. 달라요. 아예 다른 나라예요. 민주공화국이 있고 콩고 공화국이 있고. 저는 민주공화국. 예. 그냥 뭐 지배한 나라가 달라요. 예. 네, 한쪽에는 브라자빌이라는 탐험가가 이렇게 귓바를 꽂았고 한쪽은 레오폴드 왕이라는 왕이 그 벨기에 쪽? 예, 벨기에 쪽에 뽑았어요. 예, 그 벨기에 쪽이야? 그쪽은? 예, 전 벨기에 쪽이에요. 아, 대박이에요. 벨기에 쪽 알았어, 진짜. 요. 빨리 나와야 돼, 빨리 나와야 돼. 생각나서 나와야 돼, 생각나서 나와야 돼. 많이들 많이들 모르세요. 몰라 하자. 많이들 모르는데. 와. 아, 진짜 대박이네. 정도까지만 하자고.